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2019년 한국은 답답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혼돈이 지속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조국 사태로 인한 사회적 긴장은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이며 북한 변수는 다시 한번 한반도를 위기 상태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나위 없죠. 그리고 경제에도 활력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상쾌함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답답한 게임을 일시에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게임 체인저란 말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드사의 자동차, 벨의 전화기, 애플의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다이슨의 진공청소기, 베조스의 아마존 등이 게임 체인저들에 의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비단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꾼 게임 체인저들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이자 마케팅 그루인 피터 피크스는 게임 체인저에게는 야심찬 포부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비전과 목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야심에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역할이나 위계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피크스는 왜, why죠? 누구, who, 무엇, what, 어떻게, how의 네 가지 영역에서 혁신을 시도하며 결국 그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왜, why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바뀌면 게임이 바뀌죠. 코카콜라는 처음엔 고객에게 시원한 탄산 음료를 제공하는데 사업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복감을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고객들의 충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사업 목적을 이익 추구에서 삶의 수준 향상으로 바꿈으로써 초인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시대의 변혁을 이끌 게임 체인저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처에 게임 체인저들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무대에서 떨어지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들만 넘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이 답답한 상황을 일시에 상쾌함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의 게임 체인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게임 체인저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교회도 답답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빛이 돼야 할 이 시대 교회는 그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라는 거함이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게임 체인저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에 전환시켜줄 게임 체인저들 말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주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게임 체인저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게임의 룰을
단번에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겨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일대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더 이상의 게임 체인저가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게임 체인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히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게임의 룰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 한국 사회와 교회가 너무도 혼동스럽기에 이 상황을 일시에 정리하며 새로운 비전을 던져줄 게임 체인저들의 등장을 소망합니다.